Thank you.
집에 갑니다. 안녕. 저는 제가 이제 사온 것들을 하울에 먹기 시작했습니다. 하울, 하울의 움직이는 손. 죄송합니다. 첫 번째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. 이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살찌기 딱 쉬운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. 카라멜 맛이고요. 여기가 이제 카라멜 소스가 발라져 있고, 이 밖에는 바삭바삭한 샌드위치 같은 질감. 좀 이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식빵이 부족해서 식빵도 한 개 샀습니다.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 소비기한이랑 상미기한이라는 게 있는데, 우리나라는 유통기한 하나밖에 없잖아요. 이 소비기한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, 상미기한은 먹을 수 있는,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소비기한이 13일인데요. 아직 남았기 때문에 두고도. 이로하스! 근데 이로하스 너무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이 이로하스 복숭아 물. 무슨 맛인지 다들 일본 여행 한 번쯤 오셨던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짜잔! 자가비! 자가비 사라다 맛, 제일 기본 맛에 제가 제일 좋아해요. 고소하게. 제일 맛있는 자가비! 그 다음은 게살입니다. 우리 지혜씨가 저한테 게살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로 열심히 이때까지 게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는데요. 오늘도 또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. 낫또입니다, 여러분. 낫또 김밥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낫또 김밥인데, 김도 바삭바삭하고 밥도 간이 되어 있어서 정말 맛있어요. 한 끼 식사로 충분히 이걸 먹어도 배가 든든하답니다. 하하.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칠리 토마토. 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사봤네요, 이번에는.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사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칠리 토마토 라면을 한번 사봤습니다. 이게 맵지는 않고 딱 칠리 소스와 토마토 스파게티 그 중간의 맛, 정말 맛있어요. 이것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